정말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 세 번째거든요, 여기에. 예, 그때마다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내가 물건 살 때 보면 유효기간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 존재합니다. 이번 큰 테마가 존재인데 존재는 따로 없어요. 오늘 밤에 내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요 몇 시간 동안에 나는 한 시간 전에 나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해서 추위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오후 황금 같은 그 시간에 남들이 다 지금 따뜻한 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친구와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 저는 오늘 추워서 몇 사람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걸 생각하면 참 감개무량하고, 내가 이 세 번째 다시 여기서 찾게 된, 그동안 아파서 3년 전부터 아프지 않으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 참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의 존재와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여기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산업이란 말, 혁명이란 말, 또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80 지난 노인이 젊은 사람들에게 겨울 추운 밤에 군밤 같은 거 먹으면서 예, 우리가 이랬었어 하고 옛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미 한 5년 전쯤 됐을 텐데, 그때 그 KBS에서 그 이어령의 80초 메시지라고 하는 80초 동안의 짧은 그 CF처럼 만든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의 주제인 나는 누구인가의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이야기로부터, 동영상으로부터 우선 보고 그 동영상을 중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함께 서로 자기 자신을 찾으러 가는 그 모험의 시간으로 우리 가려고 합니다. 여기 저 예, 여기 보면은 처음이 걷답니다. 걷다. 여러분들 여기 올 때 다 뭐 타고 오셨죠? 타고 왔죠? 근데 100년 전에 내가 이런 거 했으면 뭐 타고 왔을까요? 가마 타고 왔거나 인력거 타고 왔거나 또는 뭘 타고 왔겠어요? 걸어왔거나. 오늘은 놀랍게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도 걷다, 걷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걷다의 이야기의 실마리에 이 80초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마 거기서 눌러줘야 이게 될 텐데. 이거 눌러지지 않아요? 호르몬을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면접 때마다 번번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면접에서도 떨어지게 되자 청년 실업자는 회장님을 붙잡고 읍소했습니다. 늙으신 호르몬을 모시고 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뜻밖에도 회장님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 계시다고? 그러면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게. 그 순간 어머니의 발에 박힌 굳은 살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저기 갈라지고 발톱은 달아 검게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가셨던 길들은 천걸음인가 만걸음인가, 아들을 위해 발이 닳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어머니의 사랑과 슬픔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청년은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를 다시 찾아간 청년은 회장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면접도 마다하고 돌아서 나오는 청년에게 회장은 말했습니다. 됐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본 어느 기업의 면접시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은 왜 청년을 채용했을까요? 효자라서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죠. 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원은 고객에도 똑같이 관념이 아닌 가슴으로 대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보세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거기 있습니다. 예, 이게 80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짧은 동영상으로 오늘의 주제를 풀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낼 수 있죠. 오늘 한 시간 내내 이야기만 해도 모자랄 겁니다. 여기에서 우선 어머니가 걸었다는 것이죠. 걷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인간을 생각할 때 머리를 생각하고 손을 생각하고 다리는 영안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때리는 건 참는데 남이 발로 차면 뭐라 그래요? 왜 차? 왜 발로 그려? 개도 발로 안 차는데 이러잖아요. 뭔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화두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셨을 때 걸어온 분 한 분도 없었죠? 다 뭘 타고 왔어요. 나는 누구냐? 얼굴 생각하고 몸 생각하고 손 생각하지 여러분들의 다리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어머니가 잘 위해서 고생한 건 알았지만 발은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져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딱딱하게 굳은 하나하나의 흔적 속에서 정말 말로 들었던, 머리로 느꼈던, 생각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실제로 발을 씻으면서 비로소 자기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어머니 발레나 해놓고 발 씻어드릴게 이럴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어머니 발은 이렇게, 여러분들 어머니 발은 이 청년의 발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왜?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4, 5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실제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면접할까요? 놀랍죠.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발은 걸어다닌 리아카 끌고 업어주고 짐지고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키워준 어머니는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여러분 신체 부분에서 그 어머니의 발 씻어줄 때에 천걸음 만걸음 걸었던 그 흔적이 남는 그 발, 현대인은 그걸 잊어버렸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있는 것이 예수님, 여기 기독교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일생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갈릴리로 해가지고 저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기 나와 있죠? 이 지도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그 당시에 맨발과 다름없는 발로 그 유다 지방
또 그 사마리아 지방 이교도들이는 그 아주 고원지대예요. 그걸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적도 보여주고 자기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제자들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 괴로움 속에서 같이 있는지.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발려놔라고 씻어주잖아요. 이 발 씻어주는 얘기는요, 문학작품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오디세우스 거기도 보면은 자기가 복수하려고 자주 또 오잖아요. 이제 그 저 이타카로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무례한도를 이제 자기가 징벌하죠. 그때 자기 신분을 감추는데 유머가, 그 옛날 유머가 자기 발을 씻어주는데 발에 멧돼지 사냥 가다가 받친 흔적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오디세이구나. 그때 입을 틀어 말하지 말라. 여기에서 발 씻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어머니날에는 아이들이 쭉 어린이날에 있고 어머니들 앉혀놓고 발 씻어줍니다.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인간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보세요, 여기 예수님만이 아니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로 룸비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쭉 또 간지 수강해가지고 또 일평생을 걸어요. 이 통계를 낸 사람들이 있는데 평생 걸어다닌 길을 마일리지로 계산하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거리가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의 가장 성인이고 신이라고 받드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은 걸어간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한 것처럼. 이 걷는다는 게 뭐냐? 실제로 여러분들 어머니가 자동차 타고 지하철 타고 그렇게 다니셨어도 그 발에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아픔과 키워주는 그 증거가 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발은 뭐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머리로는 생각하죠. 손으로는 만들죠. 발로는 행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뭘 타고 왔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머리로 듣고 지금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여러분들 발이 없었으면, 다리가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최종 마지막에는 내 강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 발이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합니다. 머리로 쓰지 마라. 손으로 글 쓰지 마라. 다리로 써라. 발로 걸어다녀라. 기자들 보고서도 발로 써라. 이 발의 의미를 걷다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 다 신발 신고 있지만은 발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신발이에요. 맨발 신발이에요. 우스운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덜한데 외국에서는 이 발을 보여주는 것을, 특히 유목민들은요, 발을 보여줄 틈이 없어요. 이 농경민들은 발을 서로 볼 기회가 있지만 유목민들은 전부 이 부스 신고, 그리고 이 초원을 양돌 몰기 때문에 신발 한번 신으면 영안에서 안 벗어요. 여러분들 아는지 몰라도 컴퓨터, 요즘엔 뭐 그냥 부팅되지만 내가 컴퓨터 할 때도 먼저 넣고 이렇게 전원 집어넣고 부팅을 시켜야 돼요. 부팅. 부팅이란 말 아세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 부팅한다고 그러죠? 그 무슨 뜻이에요? 부스 신는다는 얘기예요. 부팅. 그러니까 한 유목민들이 무엇을 일을 시작한다 하는 것은 부스를 신는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스 신어야 나가요, 바깥에. 들어오면은 침대에서나 침대에 눕기 직전에나 신발을 벗지 보통된 신발을 안 벗어요. 그래서 엘리사베스 여왕이 여기 와가지고 경주에 왔었는데, 아, 한국에는 이거 신발 벗고 이제 못 들어간다고, 벗고 들어가시라고. 그런데 로얄 패밀리가 공중에서 자기 발을 보여준 영국 그 왕궁의 그
로얄 패밀리에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유목민적 그런 것들이 원래 우리 유목민이지만 농경 사회를 많이 했으니까 발 보는 거 아무런 것도 아니지만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 타부해요. 여기 피아노 있는지 몰라도 피아노에다 보면 가끔 뭐 신발 신겠죠? 그거 무슨 쿠션인 줄 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피아노 칠 때 보면은 망측스럽다고 사람 발처럼 생겼다고 그거 숨긴 거예요. 그거 이렇게 전부 맨발 보는 느낌들. 여왕이 처음으로 경주에 와가지고 안동에 가가지고 그 마루에 올라갈 때 여기 시속으로 여기는 신발도 꼭 못하니까 처음으로 여왕이 여기 오면 여기 풍속 따려야 된다고 신발 벗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기자들이 전부 와서 찍은 거예요. 특종으로 여왕의 발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기자는 안 찍었어요. 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냐 간단한 것 같아도 발에서부터 풀어가면 아 유목민들은 또 서양 사람들은 맨발의 배짝부인 이런 말이 있듯이 남한테 발을 보여주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구나. 맨발 보는 거 보통이구나. 이런 것에서부터 문명론으로 들어가면은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이게 우리들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보시죠. 이게 헤밍웨이가 썼다고 하는데 사실 이전부터 있었던 그 광고문인데 세계에서 가장 짧은 소설이라는 거죠. For sale, 팝니다. Baby shoes, 어린아이, 갓난아이 슈스를 한 번도 신지 않은 베이비 슈스를 팝니다 하는 광고문. 가장 짧은 소설이라는 거죠, 이게. 왜?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어요. 애기 신발을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란 건 뭘 의미할까요? 애가 태어난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신발 사놨는데 얘가 죽은 거죠.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는 것은 죽은 아이 그 자체에 입은 것이고 그 신발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 그 많은 사연, 아기를 잉태하고 낳았던 그 어머니가 긴 사랑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겠나. 그것을 단 한 줄로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 더 신지 않은. 이렇게 그 신발 하나에 담겨진 의미가 엄청 크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발이란 뭐냐? 걷는다는 건 뭐냐? 이것이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그 질문은 인간들에게 호모 사피엔스 두 발로 일어서는 그 순간 인간이 되는 거죠. 그때 두 발로 일어선다. 다리죠. 일어서는 거는. 어린애들이 제일 먼저 네 발로 기어다니던 아이들이 두 발로 일었습니다. 따로 하면 애가 이렇게 혼자 일었어요. 요즘엔 보행기가 있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걷는 연습 안 하지만 나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아마 기억은 없지만 최초로 네 발로 기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면서도 두 발로 일어섰을 때의 사건이 나에겐 가장 큰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 장판방 좀 딱딱해요. 허리를 애들 한번 굴러봐요. 머리에 그냥 뭐 사방에 이게 멍이 드는데도 어린애들은 끝내 도와주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왜 두 발로 일어섰을까요?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네 발로 기어다니던 애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몇 번이나 쓰러지면서 멍이 드는데 발에 무릎에 상처가 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 거고 내 자신이 되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슬프지만 독립해서 처음으로 네 발로 일어섰을 때 어머니와 자기를 낳아주고 탯줄을 끊은 이후에 최초로 독립을 하는 것이죠. 그때 어머니들, 아이들은 최초의 한 생명이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다. 발로 두 발로 대지를 디디고 쓴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한 번도 신지 못한 신발의 의미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게 많은 이야기를 두고 간 이것을 헤밍웨이가 소설 중에 가장 짧은 소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오래 있어서 이게 뭐 유모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과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 맨발은 자연에 보다 가깝죠. 내 몸으로 땅을 디디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발을 신으면 땅과 내가, 자연과 내가 분리되면서 동시에 결합시키는 거예요. 문명이면서도 자연에 아주 얇은 하나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너와 내가 서로 떨어지듯이, 어머니와 내가 떨어지듯이 여러분들 인간이 되려면 맨발로 자연을 디디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자연에 보다 가깝지만, 짐승 쪽에 보다 가깝지만 어때요? 신발을 신는 순간 흙과 자연과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결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발처럼 상징적이었어요. 그건 문화이면서도 자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 그 신발의 상징성은 나의 한 독립성, 나로서의 한 인간의 내가 누구냐 하는 최초의 해답이면서 동시에 나 아닌 자연, 내 생명에 태어난 모든 짐승들, 식물들, 이 자연의 모든 것과 어울리는 접속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코의 구두가 있는데 저 구두 보면 얼마나 남루합니까?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을까요? 이야기거리 되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고코의 구두를 놓고 책 한 권을 썼어요. 오늘 시간이 짧고 또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졸리운 얘기 잘까 봐 내가 더 깊은 얘기 안 하지만 힐다님 꼭 읽어보세요. 고포의 구두. 우리 대학생 시절에 이런 거 읽고 구두의 의미. 근데 이걸 가지고 비평가들은 되게 재미있는 걸 재미없게 하는 게 비평가들인데 이걸 보고 말이죠. 여기에 많은, 보세요. 이 끈이 끊어져 있고 말이죠. 저 많은 가죽 구두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 다녔길래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노동을 한 거죠, 이 사람. 그 낡은 구두 두 개를 놓고 무슨 논쟁을 펴느냐 하면 저게 왼쪽 오른쪽 구두여야 되는데 짝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짝짝이 아니라 똑같은 구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구두가 아니고 동생 구두하고 아마 형 구두하고 뭐 이걸 가지고 싸워요. 이거 신어보자 뭐 이게 맞나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한국에는 좌우가 없어요, 신발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 한국인의 존재 이유, 여러분들 존재 이유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서양은 딱딱한 가죽 구두예요. 또는 나무로 판 목화예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되게 가죽으로 모든 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농경민들처럼 집신이 아니에요. 지푸라기로 만든 게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딱딱해요. 그러니까 한 치도 내 발하고 크기가 같지 않으면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신은 특히 고무신은 아무가 신어도 맞아요. 그거 좌우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하느라 그러죠. 불이야 그랬을 때 서양 사람들은 신발 신고 나오려다가 다 죽어요. 잘못하면. 한국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신어도 다 좌우 다 됐잖아요. 좌우 없어요. 이건 뭘까요? 간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이 신발에다가 발을 맞췄느냐? 신발에다가 발을 맞췄느냐? 사람이 발에다가 신발을 맞췄느냐? 모자를 사람에게 맞췄느냐? 머리를 모자에다 맞췄느냐? 엄청 큰 사건이에요, 이게.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들이. 거기에 내가 맞춘 거예요. 도시가 그래요. 길거리 먼저 만들어 놓고 말이죠. 저 아파트 전부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어가 살아요. 근데 옛날은 어때요? 자기가 집 짓고 또 남이 저기다 집 짓면 거기 길이 생기고 또 집 짓면 또 생기고 도시가 우리를 감쌌지. 도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크라테스의 침대라는 것은 서양 문명의 가장 나의 존재와 사회와의 끝없는 갈등은 프로크라테스 침대가 상징하는 것인데 그걸 하나 만들어 놓고
나그네들이 와서 자면 침대에다가 사람을 맞히는 거예요. 사람이 침대에 와서 누워보는데 길면 발을 잘라요. 키 큰 사람은 발을 잘라요. 작은 사람은 늘려요. 이렇게 해서 그 프로크라테스의 침대라는 거는 사람이 침대에다가 맞췄을 때 그건 죽음이죠. 그래서 어떤 규격에 맞춰서 나를 나 아닌 규격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했을 때 프로크라테스 침대라고 합니다. 서양 신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데렐라 유리 굳으면 낭망적으로 보이죠? 이거 잘못 신으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 맞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유리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가죽 구두였어요. 베일. 베일이라는 건 이제 그 프랑스 말로 베일, V-A-I-R 하는 것은 그 다람쥐 가죽 같은 그 짐승 가죽이에요. 가죽 구두였어요. 그런데 베일, 유리도 베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 페로가 이것을 번역할 때 가죽 구두를 유리 구두로 번역해서 잘못돼서 유리 구두라고 그랬다. 그럼 잘못됐는데도 왜 시정하냐고 지금 유리 구두가 돼요? 서양의 문화가 신축성 있는 것보다는 나에게 똥 맞는 신데렐라에 꼭 맞는 거 되려면은 유리 구두 해야죠. 가죽 구두 늘어나니까 웬만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아주 간단한 쉬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발 얘기에서 다리 보고 그 다음에 다리에 우리가 이 맨발 신발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문명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는 서양의 이 고호에 그린 이 가죽구두는 나를 바깥에 있는 도구가 나에게 다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발과 관계없는 구두나 신발에 자기를 맞추는, 즉 사회에다가 내가 맞추고 직장에다가 내가 맞추고 어떤 규격화된 시스템의 제도에 나를 맞추는 그 나냐, 나가 제도가 나를 맞춰주는 거냐. 여기에서 나를 찾는 드라마는 큰 서양과 다르다는 거죠. 자, 보세요. 박목호 씨의 긴 건데 짤막한 그 부분으로만 나눴어요. 지상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19문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이, 귀염둥아, 우리 막내동아. 가족이라는 시예요. 이 가족이란 뭐냐? 신발이 작게 다른 건데 신발을 벗어놓으면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발로도 나란히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아버지가 그 추운 길을 걸어와서 가정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발을 제일 큰 발이겠죠? 그 신발을 벗어놓으면 제일 작은 막내둥이의 문수가 제일 작은 신발이고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평화고 서로 다른 키도 다르고 발 사이즈의 다른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의 이 갯돌에 쭉 벗어놓은 그 신발처럼 그게 가족이다 하는 그 가족의 의미를 신발로 나타내준 박목월의 가정이라고 하는 시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정에 그 신발 벗어놓은 그 신발을 통해서 느끼는데 가족이 해체했다, 가족이 무너진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외로운 신발 하나 놓여있는, 신발조차 없는 우리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발들이 나란히 있지 않죠.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 가족 속의 나와 저출산되고 고령화되고 혼자 살아갔을 때 고독한 나, 함께 있는 나, 이런 데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내 발에만 맞는 신발이 아니라 누구의 발에도 맞는 신발, 그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거, 너무 딱딱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섞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낀다면 서양 신발은 완전히 개개인이 꽉 짜여진 것이고 우리는
신발이 달라도, 각기 문수가 달라도 한국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전부 바깥에서 벗어놓기 때문에 방 안에서는 가족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서양은 각기 제 방이 있고 또는 침대에서나 신발을 벗으니까 바깥에서 신발을 이렇게 놓여있는 그 가족이 없죠.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개인과 가족과 이 사회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걷는 다리의 신발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AI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쉬운 거, 가장 중요한 게 걷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컴퓨터나 로봇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두 발로 걷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일본의 그 아주 그 뭐예요? 아시모라고 해가지고 저 로봇이 가장 발달한 건데 이것을 세상에 알려서 자기네들 기술력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딴 건 다 되는데 두 발로 걷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 이 카타페라 같이 바퀴를 달아주는 게 제일 쉽고 두 발로 걷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모라베스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컴퓨터는 제일 먼저 숫자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생기기 전보다도 인간보다도 훨씬 계산 잘하잖아요. 몇 조 단위를 눈 깜짝할싸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점점 어려운 것이 숫자는 계산하는데 사람 알아본다든지 말 알아본다든지 뭐 이런 쪽은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린애는 어때요? 어린애가 제일 쉬운 거는 일어나는 거예요. 말 못해도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말해요. 엄마 얼굴 알아봐요. 말도 해요. 숫자를 제일 못해요, 어린애들이. 애들 세 살쯤 돼야 겨우 하나 두 개 세거든요. 애기 몇 살? 그럼 세 살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어머니 얼굴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파마를 했던, 모자를 썼던 그 어머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는 저 하나만 틀려도 화상인식에서 못하는 거예요. 몇천 단위는 숫자를 하면서. 그리고 애들이 제일 먼저 두 발로 일어서면서부터 어린아이가 되는데 얘들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길거리에 나오는 로봇은 없어요. 그래, 정반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아무리 발달해도 어린애의 행위와 두세 살 먹을 어린아이 뇌와 컴퓨터의 칩, 소위 말하는 0,1로 된 컴퓨터의 기계는 정반대로 되었다. 정반대로 되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게임은 컴퓨터가 가장 쉬운 것이 나에겐 제일 어렵고 컴퓨터가 가장 어려운 것을 나는 쉽게 한다. 야, 생명이 있는 나와 컴퓨터로 인간을 닮게 만드는 기계의 큰 차이는 차이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모라베스의 패러독스구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컴퓨터가 나오고 허처럼 기가 막힌 연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이 OS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그 OS와 OS로 움직이는 안드로이드하고 여러분들의 피가 뜨겁고 사랑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뛰어다니는 신발 신을 줄 아는 뛰어다닐 수 있는 걸어다닐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똑똑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나를 상실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카타피라 같은 거 밑에 이렇게 달려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재미난 건 아시모가 다 잘해서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하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벌떡 쓰러져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하는 적이 있어요. 한번 쓰러지면 얘들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로봇이 왜 지금 길거리로 못 나오냐 그러면 길거리에 다니다가 말이죠 탁 쓰러지면은 사고가 나요. 옆에 있는 사람 막 깔려요.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발달해도 방 안에서 지금 로봇이 돌아다니지 아이보처럼 길바닥에 우리처럼 돌아다닐 수는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발부터 얘기하느냐. 발이 이렇게 중요해서 아까 회장이 어머니 발 씻어주면 너 합격시켜줄게 그랬잖아요. 눈물이 좀 핑 돌죠. 그 회장 참 따뜻한 사람이죠. 어머니 발 씻어오면 널 하주라. 너 아마 면접에서 떨어진 거는 말이 안 돼. 좀 얼굴이 좀 조금 인상이 나쁘거나 또는 말이 어눌하거나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이야. 너의 깊은 뜻을 내가 한번 시험해볼게. 어머니 발 닦고 와봐. 너 뭐가 있다니. 큰애가 눈물을 흘리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아 얘가 됐구나. 앞으로 오면 얘는 발로 뛸 거구나. 예, 말로. 발로 뛰래구나. 머리로 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면접에 합격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 실업 많고 면접 보려고 스펙 쌓고 전부 하는데 뭘로 봐요? 어머니 발 씻어라는 건 옛날 얘기죠. 그런 회장 없어요. 요즘에는 전부 스펙 가지고 뭐 나온 학교 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경이에요. 이게 무슨 이거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몰래 카메라로 이거 저작권 있는 거라 가지고 찍으면 안 돼요. 이 몰래 카메라로 해본 거예요. 버스 안에서 추운 날 사람 내려오는 데서 거짓말로 넥타이 주면서 나 오늘 저 입사 시험이 면접이 있는데요 넥타이 맬지 몰라서 그러는데 좀 매주세요. 그럼 몇 사람이나 매줄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매주고 주변에 이렇게 보다 어색함을 해주고 자기가 매가지고 풀어서 매주고 어떤 여자는 핫백까지도 주고 잘 쳐 청년 꼭 가서 붙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중국에 가니까 이게 일본 풍경인 줄 알고 한국에서 한 건데 야 역시 일본 사람들 인정있다. 우리 같으면 저거 매주겠냐? 역시 달러 이랬는데 그게 한국이거든요. 이거 보고 다 감동해요. 나도 이걸 보고 참 가슴이 뭉클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청년인데 취직한다고 어려운 세상에 취직한다고 면접한다니까 붙으라고. 어머니 마음이죠. 붙으라고. 얼마나 취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와서 매주고 맬 줄 모르는 사람은 아주 미안해가지고 이거 어쩌나 그러고 또 옆에서 모두 꺼내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춥지가 않구나. 그런데 왜 면접시험 보려면 꼭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이라는 건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데 전부 넥타이 메고 가면 그거 무효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스튜피드한 걸로 면접을 지금 해왔다는 거죠. 어디서 왔느냐? 일본에서 왔어요. 이게 일본에서는 뭘 잘못 알아가지고 3V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7대 38대 55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즉 7%는 버블, 언어정보, 말을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 그 7% 보컬, 말의 내용보다는 청각정보, 목소리가 좀 아주 그 구수하고 뭐 듣기 좋고 말이야 이렇게 목소리의 보컬 청각 정보가 38%. 놀랍게도 55%가 비주얼 시각 정보라는 거예요. 겉보기, 표정, 몸짓, 시선.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가는 사람은 다 비주얼에 신경을 써서 55%에 똑같이 까만 옷 입고 넥타이 매고 보통 때 넥타이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매달라고 하면서 그러고 가면은 그게 가짜 면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넥타이 매고 단정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 꾸민 거잖아요. 이게 소위 3V 법칙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엘버트 메리비안이라는 사람이 1971년에 이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상황하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어느 짧은 시간의 얘기지 실제로 아무 내용도 없고 겉만 본질이라면 된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면접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비주얼이다, 시각 정보다. 그래서 나도 일본에서 깜짝 놀란 거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어느 날 전철로 타보니까 까만 까마귀들이 그냥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거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 저 면접 시술이냐. 면접 시술인데 왜 그러냐. 면접 보려면 반드시 까만 수스에다가 여기다가 넥타이 딱 메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면접 보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테스트하는 건데 저렇게 똑같이 하고 가면은 그 저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뭐예요 그 아리바바의 그 도둑처럼 남의 집에다 X 하나 쳐놔야 그 집이지 모든 집에다 X 쳐놓으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아니 학원까지 있어서 그거 다 비주얼 이런 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까 어머니 80세 오죽에 오게 하는 면접하고 이런 3V 법칙에 메라비아나의 법칙을 써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콘텐츠 내용보다는 자기의 나보다는 나 아닌 거치장만 하고 가서 면접에서 붙었으면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비주얼에 넥타이 메고 까만 옷 입은 사람만 뽑아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런데서 아까 말했죠. 신발에다가 사람을 내 발을 맞추는 거라는 거죠. 규격에다가 메라비언 법칙에다가.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뽑질 않고 발로 어머니의 발을 보고 어머니의 발을 씻고 오느라 그랬을 때 그 반응을 본 거잖아요.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체제 속에서는 어떤 틀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증명할 수도 없고 나를 알려줄 수도 없고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도 않는 것이죠. 면접 볼 때 나는 누구냐? 저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의 틀에 맞춰서 내 신발을, 내 발을 깎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날의 면접시험이 되고 스펙이 되고 스펙 쌓고 전부 해서 그런 사람을 뽑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시험 치는데 OX 문제에 있었어요. 옛날에 사지선다라고 그래서 그 사지선다 잘 보는 사람들이 성적 좋고 그 사람들이 출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네 중에서 한 문제 고르라는 거니까 사지선다 그런 시험 문제를 보고 이 세상에 나와서 합격해서 대학 나온 사람들은 맞선 볼 때도 혼자 보면 못 본대요. 네 사람 앉혀놔야 하고 하나 뽑는데요. OX식으로 여러분들 머리가 돼 있으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피, 두근대는 가슴, 생각의 번쩍임을 어떻게 OX에 미리 해답한 데다가 선택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창조하고 싶은데, 해답을 만들고 싶은데, 여긴 선택 고르라는 거죠. 고르라는 거죠. 회사도 여러분들이 고르야 되고, 다 배우자도 고르야 되고, 있는 걸 고르니까 그건 창조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자, 이것이 이걸로 모자라서 일본에서는 드디어 작년, 재작년부터 알파고 왔을 때 그 7월부터 페이팔을 통해서 AI 면접관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그 회장, 어머니 발 씻어오게 하는 다리,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 다리, 자연과 인간이 접속하는 그 인터페이스로서의 나, 그 다리가 아니라 AI 면접관은 완전히 인공지능의 틀에 맞춰져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현장에서 보지 않고 전부 이 스마트폰으로 예비 시험을 다 치러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사람을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뽑아준 사람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그 멘탈리티, 그 하나의 인텔리전스, 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공지능에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인간지능이 모방하게 돼 거꾸로 모방하게 되는 그러한 AI 면접관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얘기가 끝나도 오늘 주제는 다 말한 겁니다. 앞에 회장이 사람 뽑는 방법하고 AI 면접관은 절대로 어머니 발 씻어 오게 그런 AI 면접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머니 발 씻고 눈물 흘리는 그 젊은이와 같은 나,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 가족관계, 또 아이를 업어서 기른 그 어머니와 이웃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AI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어떤 어머니가 되고 어떤 아들이 되고 어떤 회사원이 될 거냐 할 때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가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나와 정말 살아있는 내가 원하는 나와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는 타다로 가자. 타다, 타다. 걷다의 반대는 사실상 타다예요. 동사로 생각하면 참 재미난 게요. 타다. 이 말 타는 거하고 자동차 타는 거하고 비행기 타는 거하고 배 타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인데도 동사는 똑같아요. 다 타는 거예요. 요즘엔 자동차만 타고 배 타는 거 아니에요. 매스컴도 타고 무슨 어? 여러분들 보면 뭐 유행도 타고 뭐 별거 다 타는데 이 타다가 잘못하면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도대체 걷다와 타다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은 여기 걸어오지 않고 전부 뭘 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온 사람, 뭐 이 자동차 타고 온 사람, 설마 이 추운데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은 없겠지만은 또 자전거 탄 사람도 있어요. 걸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타다의 세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다는 거죠. 저 고구려 벽화를 보면은 여기 보는 게 등자예요. 동그랗게 한 거. 말하고 사람하고 경주하면요, 말한테 쳐요. 초원을 날리는 말은 번개고 바람이고 화살이고 인간이 처음 말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초원을 날리는 말, 그 말갈퀴, 날리는 말갈퀴, 포효하는 거, 말파급 소리. 그래서 천마, 무슨 뭐 한열마, 페커서스, 전부 옛날 사람들은 말 밑에 무릎을 꿇었죠. 말은 신이 됐죠. 에쿠스라는 것은 시라버로 말이란 뜻인데 동시에 하나의 신이기도 한 거예요. 에쿠스, 신이에요. 그랬을 때 인간이 말하고 경주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못 이기지만 그 말을 잡아다가 재갈을 채우고 말 한 장을 놓고 등자, 높지만 등자를 와가지고 그것을 올라타면은 말을 올라타면은 말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걷다에서 타는 순간 걷는 세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말이 띄워주는 거예요. 내 다리를 말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신발만 하더라도 접촉이 됐었는데 말을 타면은 떠요. 떠서 지상하고 떨어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연하고 멀어진다는 거죠. 자연하고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린아이가 발을 디디고 두 발로 섰을 때의 아이가 말을 타는 아이가 됐을 때는 벌써 걷다에서 타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함의 면도칼이라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런 군더더기를 전부 쳐내면은 내가 오늘 여기까지 뭘 타고 왔나? 타다의 동사만 추적해봐도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무엇 탔어요? 말 탔어요. 말. 말 탄 사람이 세계 지배했어요. 여러분들 뭐 물을 것도 없이 말을 타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타는 건데 이것은 이 켄토로스 같은 거요. 이 테사리아 지방 사람들이 말을 탔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 말을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 타고 오니까 사람하고 말하고 구별을 못하고 몸은 사람이고 저 얼굴은 사람이고 몸뚱이는 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켄타로스 신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트로이 몽만이 뭐니 전부 여러분들이 그리스 문화를 알려면은 말의 역사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페르시아는 기병들이 발달했지만은 이 그리스에서는 초원이 없기 때문에 말을 키울 만한 넓은 초원이 없기 때문에 말에 대한 말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들이 쳐들어오면은 말 보고 놀라고 또 말의 그 스피디한 거 말 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창기병이라고 해서 땅에서 보병들 긴 창 가지고 방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그 로마 군사들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올라타질 못하니까 저렇게 전차 배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수레 같은 걸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번 마라톤도 왜 생겼겠어요? 그거 말 타고 오면 그 죽지 않고 빨리 올 텐데
뛰어다가 승전부 할 일에다가 그게 40km 뛰고선 그냥 거기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 페르시아 같으면 기병들이 와서 그냥 말 달려 없으면 되는 걸 걸어서 뛰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자동차 있고 비행기 있는데 왜 마라톤들 하는 거예요, 이거? 어? 이것만 생각해봐서 여러분들 간단히 인공지능에 기죽지 않지요. 인공지능 좋다. 나에게 오히려 말이다. 내가 인공지능하고 경주하면 바보지만 인공지능을 올라타면 나는 말을 내가 이기듯이 인공지능을 올라타면 되는 거다. 그래야지 인공지능보다 내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그러니 노예된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참 싱거운 소리 많이 해요. 사람마다 똑똑해야 똑똑하려고 인공지능 만들 거지 사람보다 못하려면 뭐하러 인공지능 만들어요? 그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보다 두뇌가 못한 똑똑하지 않은 인공지능 어디다 쓰려고 그걸 만들어요? 기계가 인간보다 못하면은 말이죠. 아, 뭐하러 우리가 역도 선수들 데려다가 하지 기준기를 왜 만들어요? 사람이 못하니까 기준기를 만든 거고 사람 생각으로는 못하니까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인간보다 똑똑하면 우리 망한다니 이런 우스운 말이 어디 있어요? 기계가 우리보다 무거운 걸 들으면 우린 죽는다. 역도 다 없어진다. 어? 올림픽 선수들 막 데모하고 기준기 없애라 이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신문들 이렇게 보면요. 참 우스운 소리들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뭐 아인슈타인, 뭐 그냥 호켄 뭐 이런 사람들인데 진짜 여러분들 기죽지 말아요. 내 머리로 생각하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정말 시간이 없어서 유감이고 오늘은 꼭 시간 지켜주려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 번 다 내가 하다 말아서 너무 한이 남았었는데 오늘은 한 남기려고 내가 네 번째로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오늘은 꼭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답답해요. 아인슈타인이 말이죠. E equal MC 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는 물질과 빛의 속도에 제곱하면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원폭이 생기는 거죠. 에너지를 물질로 하면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또 결손돼가지고 없어진 것이 되면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E equal MC. 그래서 이 모든 우주는 질량과 에너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큰 대로 보면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여기 질량과 중량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도 모르면 내에게 전혀 지금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겁죠. 이건 지구 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던져보세요. 중량이 질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들이. 어? 반드시 물건에 에너지가 가해져야 얘들이 질량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속도로 만약 이것이 간다고 했을 때 질량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로 바뀌면 에너지가 되면 질량은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예요. 또 에너지가 이 주사통로로 해가지고 확 와가지고서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서는 물질이 바뀌면 에너지가 그만큼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불멸의 법칙, 물질 불멸의 법칙 뉴턴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E equal MC 자승이기 때문에 얘가 일로 없어져서 일로 가나 얘가 없어져서 일로 가나 전체로 보면은 에너지 이퀄 질량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나라에 가면 여기 6분지 1에 무게가 가벼워지죠. 질량은 똑같은 거예요. 지구에서는 중량은 달라요. 인력 때문에. 그러나 지구에는 달나라는 6분지 1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는 질량은 똑같은 거예요. 질량. 이렇게 해서 상대성 원리를 보면은 와 이거 상대성 원리가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 말 되네 그럴 텐데 이 아인슈타인은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도 E equal MC 자승이라고 쓴 부호 알파벳 E equal 하는 거 부호 그건 에너지요 물질이요 한번 물어봐요 아인슈타인 뭐. 이 세상은 모든 게 에너지와 물질이에요. 뭐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E equal MC. 그런데 당신이 에너지의 법칙을 인폼, 폼으로 문자로 나타낸 그 문자는 쓸 때는 물론 에너지 물질이겠지만 그 의미, E하고 MC2가 같다는 것에 대한 부호, 문자. 그 문자는 의미는 에너지냐 물질이냐 답변해보세요.
에너지의 물질이요? 여러분들 가령 야 내가 눈 꿈벅 두 번 꿈벅 꿈벅하면 거짓말이다. 한 번 꿈벅하면 진실이다. 꿈벅 꿈벅하는 건 에너지 물질이지만 두 번 꿈직하면은 거짓말이고 한 번 꿈벅거리면은 진실이다라는 그 의미는 에너지냐 물질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면서 그 생각하면은 상대성 원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이 아인슈타인은 그 면에서 바본 게 이퀄 MC 자승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그 자기의 생각을 부호로 기호로 나타난 그 기호는 순수하게 인간이 만든 거다. 순수하게 인간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점 올른다 그러면 나 가지고 미국 가서 나 통해요. 한국은 나 통해요. 물질, 질량 다 돼요. 그런데 낯을 기억으로 보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죠. 그렇죠? 난 놓고 기억점 올른다. 서양 사람이 나쁘고 기억자로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말을 타다, 인공지능을 타다 했을 때의 기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것을 보다 보면은 배를 타다, 말 탄 사람이 징기스칸하고 누가 결국 세계를 지배했어요? 말 탄 사람이 지배한 것이 징기스칸이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부케팔로스라고 하는 말을 타고 전 말이 없으면 절대로 그 지배 못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세계를 제패한 대표적인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륙 초원을 지배한 것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배를 탄 사람들이 지배한 것이 우리 강화도에 들고 일본 애들은 그 거포 거한 들은 것이 배인데 여기 보면 이퀄 이게 원자 항공모함이죠. 여기 이퀄 MC 자석 내가 지금 얘기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은 자연의 힘이고 배 이런 것은 바람의 힘이거나 이것이 전기기관이 되고 원자력이 되니까 동력, 이 에너지를 보면은 말을 타는 건 자연력, 풍력, 뭐 또 충력 이런 것이 동력으로 인간의 석탄이나 이런 동력으로 혁명한 것이 산업혁명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후에 마력의 호스파워가 뭘로 바뀌었어요? 와트로 바뀌었죠? 전기기관의 와트, 1와트, 2와트. 그렇게 가지고 마지막에는 원자력에서 끝나는 것이니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걸 엄격한 얘기에서 산업혁명은 동력혁명이다. 기계의 동력혁명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비행기 하늘을 타다인 거예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말 한 마리를 키우는데 8명의 노동자가 소비하는 것과 같은 식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계화에 의해서 영국에서 수송에 사용되는 100만 마리의 말이 불필요하게 된다면 노동자를 위한 식량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을 뭘로 바뀌었어요? 기차로 또 이제 이것을 전기기관을 통해서 자동차로 그것이 오늘까지 온 거니까 4차 산업이 되면은 이 자동차가 뭐가 되냐 하면은 결국은 자동차의 진화를 보면은 에너지의 역사가 보고 마지막에 자율자동차가 오면은 이것은 동력혁명이 아니라 에너지의 혁명이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의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 우리는 기계와 대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그 이제 3부 들어갔네. 자, 끝머리 가죠. 여기가 다 띄어요. 마지막 저 이세돌이 오늘도 또 실패했구나. 와이젠 마음 이라이자 뭐 이게 이거 아무것도 못했네. 아 정말 아쉽네요. 자, 그러면 자 예. 여러분들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 가만히 있어요. 네. 마지막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거 한 1분이면 돼요. 걷다의 결론은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걷다 타다 넘다인데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꼬부랑 고개,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집편이 짚고 꼬부랑 고개 넘는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를 찾으려면은 열두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 뜻도 모르는데 꼬부랑 할머니 얘기 듣다가 잠을 자면 열두 고개 다 못 자고 잠이 들었어요.
그 꼬부랑 할머니가 누군가, 꼬부랑 고개가 뭔가, 넘어야 할 우리들이 열두 고개를 넘어야 할 할머니의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어떻게 나를 찾는 이야기로 되는가, 그 이야기가 마지막 거예요. 아주 짧은 이야기니까 그 틈으로 들어보세요. IMF 때문에 모든 걸 상실한 사람이 모든 식당에 가서 밥을 좀 먹다만 거 달라는데 아무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세상 너무 갑박하다. 그 나는 IMF 때문에 가족도 있고 다 잃었다. 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가져왔냐 그러면은 신나를 어디 가서 구해가지고 시큰 무전으로 시큰 먹고 불질러버리고 같이 죽겠다. 근데 마음이 약하니까 큰 데는 못 가고 저 삼각지는 조그만 우동가게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할머니 혼자니까 여긴 되겠다 해가지고 우동 한 그릇 주셔. 그러니까 여긴 2천 원밖에 안 해. 많이 먹어. 그러면서 다 먹으니까 또 주는 거예요. 어제 이상해서 보니까는 아이고 시장 할머니네, 우리는 2천 원만 내면 몇 그릇이던데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야. 계속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질러 갈랬다가 너무 자기가 양심에 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친절하니까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할머니가 들어간 사이에 문을 확 열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말이 있어요.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국수를 먹고 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젊은이를 향해서 쫓아나오면서 소리쳤다, 그 할머니. 이봐 젊은이, 뛰지 말고 걸어가. 넘어지면 다쳐. 난 괜찮아. 돈 안 내도 좋아. 다칠까 봐서 돈 안 내놓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젊은이 뛰지 마. 걸어가. 뛰지 말고 걸어가. 넘어지면 다쳐. 나는 괜찮아.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 이것들이 이 청년에게 뛰다 말고 그 말을 듣고 헐뻑 주자가지고 엉엉 운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 다 올라온 얘기예요. 엉엉 울고 그 다음에 과테말라인가 어디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기를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나를 찾는다는 거는 꼬부랑 할머니 아까 그 얘기, 꼬부랑 할머니가 길을 걸어가는 거, 꼬부랑 할머니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 발 씻어준 그 어머니,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그 어머니와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있다. 젊은이들 뛰지 말고 걸어가. 이 할머니의 말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는 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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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